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연필을 사용해서 보테니컬 색연필 꽃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이터널 아트 색연필과 마르코 르누아르 유성 색연필, 그리고 파버카스텔 유성 색연필, 스테들러 카라트 60색 색연필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세세하게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마르코 르누아르 유성 색연필 72색입니다. 일단 마르코 르누아르 유성 색연필은 채도가 높은 색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스텔 톤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꽃그림 위주로 요새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살짝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명도는 조금 높고 채도는 낮아서 파스텔 톤의 색연필이 있어야지 다른 색과 함께 사용하거나 색을 믹스하거나 또는 명암을 주기가 용이한데, 이 마르코 르누아르 유성 색연필은 대부분 채도가 조금 높은 색들로 구비가 되어 있어서 꽃그림을 그리기에는 살짝 불편한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에 사용하는 이 웜톤의 회색이 회색 중에서도 가장 그나마 조금 쓸만했기 때문에 베이스로 이렇게 칠해 두었는데요. 사용을 하면서도 아, 좀 이거보다 조금 연한 색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주 흐린 노란색이 그나마 있어서 조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렸어요. 그런데 노란색에만 이렇게 파스텔 톤이 있지 다른 컬러 군에는 이 연보라색이라든지 그리고 연한 핑크색 이런 게 구비가 안 돼 있는 게 굉장히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스로 항상 색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메인색을 올리는 편인데요. 이 베이스 색을 아주 흐리게 깔아야지만 꽃그림, 조금 밝은 색의 꽃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믹스되는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마르코 르누아르 유성은 일단 사용감이 괜찮은 편이에요. 가격대에 비해서. 그런데 꽃그림은 아무래도 믹스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믹스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안 되는 느낌이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믹스가 잘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느낌이 조금 있었고, 이 믹스가 안 됐기 때문에 살짝 조금 같은 꽃잎이라도 난이도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살짝 색감도 그렇고 까다로운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완성을 해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표현력은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색을 올리는 데 있어서 너무 저렴이 색연필들은 흐리게 깔리잖아요. 그런데 마르코 르누아르 유성 색연필은 진하게 잘 올라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르코 르누아르 유성은 꽃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느낌이 너무 좋은데 꽃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새 120색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20색 색깔군 한번 쭉 훑어보시고 꽃그림에 조금 괜찮은 색감이 많이 있다 하시면 사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터널 아트 색연필 72색이에요. 이 색연필은 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에서 이 영상 저 영상 보다가 어떤 분이 이 색연필이 가격 대비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 있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받았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발색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진짜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첫 느낌은 올렸을 때 생각보다 발색이 너무 진하게 잘 되고 가루 날림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그리고 색깔 군도 꽃그림 그리기에 나쁘지 않은 색깔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믹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색연필은 발색이 선명하게 잘 되는 대신에 믹스는 다른 고려미 색연필들에 비해서는 살짝 안 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나는 꽃그림을 그리고 싶고 보테니컬 초보인데 나는 여기에 3만원 이상 색연필을 쓰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이터널 아트 색연필 72색을 적극 추천드려요.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놀랬던 제품이에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이터널 아트 색연필 발색 영상도 한번 올려볼게요. 느낌은 처음에 그렸을 때 약간 미끈미끈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또 발색은 잘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색연필이에요. 꽃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보라색과 핑크 그 중간색이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채도와 명도가 조금 높은 색이 정말 흔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이터널 아트 색연필에는 그런 보라에서 핫핑크 그 사이의 색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사길 잘했다, 요긴하게 쓰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림 그리실 때 그런 느낌의 색연필 색깔 찾고 계셨던 분들 또는 꽃그림 그리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이터널 아트 색연필 하나 구비하셔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길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강추 강추. 자, 이제 파버카스텔 유성 색연필을 제가 리뷰를 해볼게요. 아, 이게 굉장히 고려미 색연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놓고 요새 잘 안 써요. 이게 색이 잘 안 올라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쓰는 종이가 발색이 되게 잘 되는 종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다른 색연필, 저렴이 뭐 마르코 르누아르나 이터널 아트 색연필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색이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안 올라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믹스도 잘 안 되고 뭐랄까? 다른 분들은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좋아서 이 색연필을 쓰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믹스를 조금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터치 하나하나가 정직하게 발리는 느낌이 있고 믹스가 잘 안 되는 약간 딱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약간 미끌거리면서도 딱딱하면서도 섞이는 거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진하게 저는 올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뭔가 크레용의 느낌이 살짝 나는 걸 저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색도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제가 파버카스텔 수성 색연필을 여태까지 많이 써왔었거든요. 꽃그림 그릴 때 수성 색연필은 조금 더 유성 색연필보다 꾸덕이 같은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과 유성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수성 살까 유성 살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꾸덕한 느낌 그리고 발색이 확 올라오는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성 색연필 사는 거 추천드리고요. 나는 아주 미세하게 찹찹찹찹 이렇게 깔리는 느낌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성 색연필 쪽으로 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색연필이 유성 색연필이잖아요. 그래서 수성보다 조금 더 비 오는 날에 강한 거는 있더라고요. 요새 한창 장마였잖아요. 장마였는데 수성 색연필을 쓰니까 얘네들이 계속 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나 장마철에는 수성 색연필이 조금 약하구나, 확실히 물을 머금어서. 그런데 이거 파버카스텔 유성 쓸 때는 한 번도 부러짐 없이 잘 썼습니다. 아, 그런데 사용감은 조금 저랑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처럼 한 번에 막 백 몇십 색 세트를 지르지 마시고 일단 낱개로 한두 개 사서 진짜 써보신 다음에 아, 나 이거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전체 색깔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조금 세트로 산 거를 후회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테들러 카라트 60색, 얘는 수성 색연필이죠. 이거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저는 이거 처음 했을 때 이게 이렇게 꾸덕한 색연필인지 잘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요새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마철이었잖아요. 얘가 장마철이라 그런지 수분을 많이 머금어서 그런지 굉장히 꾸덕하게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세 가지 색연필을 써보고 얘를 마지막으로 지금 잎사귀를 그리고 있는데 믹스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그리면서 아, 이래서 보테니컬 아트 하시는 분들이 스테들러 카라트 많이 쓰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믹스가 다른 색연필에 비해서 정말 탁월하게 잘 되고요. 그리고 이 스테들러 카라트 색연필이 60색으로 다른 색연필에 비해서 개수가 적잖아요. 그런데 믹스가 잘 돼서 잘만 하면은 60색 괜찮겠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색감 자체도 얘가 너무 괜찮아요. 색연필 꽃그림 그리기에 너무 괜찮은 게 일단 식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연두색 중에서도 약간 파스텔톤의 흐린 연두색과 그리고 식물 초록색에 가까운 그런 올리브와 그린 사이에 그런 색이 이 카라트 색연필에 있어서 일단 식물 그림 그릴 때 그 점이 너무 편하고요. 보라색이나 푸른색 계열 중에서도 완전 화이트에 거의 가까운 파스텔 톤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그림 그릴 때 그 점이 굉장히 편했어요. 이 색연필을 처음 구입해서 딱 케이스를 열면은 믹스하는 그런 공식의 컬러 차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60색만 있지만 몇백 개의 색을 만들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믹스가 잘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믹스가 여러 가지 색깔로 잘 되게 하려면 아무래도 흰색의 파스텔 계열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색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스텔 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이 네 가지 색연필 중에서 예상외로 스테들러 카라트 이 색연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가격이고 뭐고 유명한 거고 뭐고 다 떠나서 아, 꽃그림 그릴 때는 스테들러 카라트 이거 진짜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파버카스텔이 가장 비싸고 이 스테들러 카라트가 그 다음인데요. 그래도 가격이 125,000원에서 74,000원이면은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색연필을 살 때 가장 색상수가 많이 들어있는 걸 무조건 사거든요. 60색밖에 안 들어있는 거를 처음에는 굉장히 아 별로다 왜 60색밖에 안 들어있지? 이 부분이 정말 탐탁치가 않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 써보니까 아, 이 정도의 센스 있는 컬러군이라면은 60색도 뭐 괜찮겠다 납득이 간다 하는 색연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순위를 매겨보면은 스테들러 카라트 60색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터널 아트 색연필이 생각외로 너무 괜찮았다. 가격도 너무 괜찮고 색깔군도 너무 괜찮고 발색도 이 가격대면 와 너무 괜찮다. 그래서 이터널 아트 색연필 2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 마르코 르누아르 유성 색연필 주겠습니다. 색감군도 그렇고 이렇게 제 취향은 아니지만 일단 가격에 비해서는 뭐 발색도 괜찮고 하니까 마르코 르누아르 유성 색연필 72색 얘를 3위로 주고요. 4위는 가격대에 비해서 제 취향에 약간 빗나갔고 믹스가 잘 안 돼서 이 네 가지 색연필 중에서 제가 가장 그림 그리는데 애를 먹었던 파버카스텔 유성 색연필을 4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버카스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요. 아, 이 유성을 4위를 주게 돼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색깔도 제일 많은 거 세트로 샀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잘 안고 가야죠. 그렇게 해서 꽃그림을 그리고 나는 믹스가 조금 잘 되는 거 원한다. 그리고 파스텔 톤이 많았으면 좋겠다. 꽃그림 그릴 때 좀 괜찮은 색깔 많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스테들러 카라트 60세에 구입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서브 색연필로 저렴한 거 하나 더 구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터널 아트 색연필 하나 더 구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 가지 색연필 리뷰하는 영상 소개시켜드렸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